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대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처음에 이제 1기 신도시만 좀 적용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라는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원래도 30년으로 하려다가 20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한 뭐 이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여기가 이제 대상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기 신도시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상계, 목동, 수서 같은 데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부산에서도 해운대, 그리고 대구 성서, 광주 상무 이런 데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번 대책에서 여기는 아예 안전진단 그냥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유예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통합 재건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폐지를 해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을 뭐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최대 500%까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 지금 다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제 입주하게 될지,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최대 500%까지 주는 거지만 단지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고, 뭐 교통이라던가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안 볼 수가 없고, 일조 침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이제 500%까지 다 받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투자는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아타운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죠. 왜냐면 소규모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분양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층수 같은 것들도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개를 이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소규모 재건축이랑 가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이 이제 다 가로, 도로로 이렇게 그 둘러싸져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도로를 끼고, 그러면 이제 묶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하면은 좀 대규모로 구역 지정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때 노후도 요건도 50%까지 이렇게 완화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주민 동의율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75% 동의하시면은 조합이 설립돼서 가거든요.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주민 동의율이 더 높아요. 80%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80% 동의를 받아야 이제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자초될 위험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완화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수준의 75%로 이제 완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 대책 나왔을 때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공공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2월 4일 이후에 사면은 다 현금 청산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공공 정비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이 이제 그 기존의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아예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2월 4일 이후에 현금 청산된다,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뭐 SH나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런 사업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법 개정이 21년 6월 29일에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후에 사면, 사고 팔면은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지에서 그러면 그냥 아예 현금 청산되는 걸로 지금 법이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한 5년 후에 공공 그 주도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는 이제 그 2월 4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 이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심 그 복합사업 구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공 주도하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합리화를 해서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공주도 그 관련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또는 이제 기금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고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택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소형주택 관련된 거예요. 근데 소형주택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수를 좀 늘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세금 때문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팔아서라도 돌려주면 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못 돌려주고 이제 경매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빌라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빌라를 포함해서 오피스텔이라던가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후 2년간 지어지는 그 비주택 아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도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크기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네,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뭐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열 채를 더 산다 소형주택을 라고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비과세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요건을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뭐 신축이 아니다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도 이번 정책으로 사실 10년에서 6년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승계해서 매물 하셔도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향후 2년간 구입하고 임대 등록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임대를 등록하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임대 등록했던 걸 승계해도 되냐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와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재건축은 사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법 개정이 필요해서 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보이고 이번에 이제 그 핵심은 재개발 신축 빌라 같은 것들 투자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대지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 짓는 것들은 쪼개기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축 빌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액 같은 것들 감정평가에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땅이랑 그 건물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택 자체를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감정가액은 뭐, 감정평가사님이나 이렇게 확인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뭐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가장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이게 그 입법화가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의심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전진단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유예하는 거랑 이제 한 번에 요거 그 패스트트랙 그 절차 진행하는 거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후도 요건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렇고 이런 초기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뭐 기금 그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초과익 환수제는 뭐 이미 이제 법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이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비용 정도 줄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미 개정이 됐...